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진펜트라 관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미 FD 임상삼성 IND 승인 소식이 또 나왔죠. 주가는 장중 199,300원대까지 찍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가 이제 96.70, 0.24% 강세.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37.2, 0.1% 여전히 강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뭐 약보합세 흐름 정도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보시면, 예, 18원 90전 정도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의 강세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선물 쪽에서는 한 3,900억대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또 이제 지난주 한 주간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들어왔는데, 오늘은 또 이제 그래서 코스닥에서 현물 쪽에서 양시장에서 일단 매도.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예, 뭐, 7월, 그, 8월 5일 이후에 계속 이제 매수를 해줬던 연기금이 오늘 소폭 매도죠. 투시는 매수고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 양시장에서 한 2,500억대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 이제 코스피가, 자, 2,700선 관련되는 이제 부근에서 이제 0.60% 조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9% 하락세. 그리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5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그 서부 그 와이오밍 그 주립 공원이죠. 예, 잭슨홀에서 이제 캔사시티 이제 연방은행 주최로 이제 컴포지엄이 이제 개최됩니다.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그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하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경기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고, 지난주 나왔던 이제 주간 단위에 이제 뭐, 실업률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고용 지표는 소비 지표 이런 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급락에 관련되는 우려가 좀 줄면서, 이 금리나 어떤 기대감이 25bp냐, 그다음에 50bp냐, 여기에 어떤 이제 힌트를 23일 현지 시간제로 이제 단초를 좀 얻을 수 있죠.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성장주인, 뭐,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영향이 많이 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 보면 이제 금통위가 또 이제,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또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좀 조정이 월요일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자, 업종의 어떤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일봉 추세로도 돌려놓고, 자, 21 이평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2,700 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에 지금 지수가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 이평의 지지에서 살짝 조금 내려와 있는. 그래서 이제 8월 5일과 그 전주 금요일에 어떤 이제 빠졌던 부분의 갭은 메꾸고, 첫 번째 이제 하락을 했던 그 라인까지 이제 도전 구간에, 예, 코스닥도 와 있고, 예,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700 소반이면 두 번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이제 구간인데, 아직 완벽하게 이제 그 부분을 해소하지는 못한 어떤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똑같은 이제 위치죠. 지수하고 거의 똑같은, 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약세고, 그 테슬라의 어떤 이제 하재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면서 이 전고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들도 강한 흐름들을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펩트론이 이제 뭐 1200억대 유상증자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87,000원대까지 이제 최고가 갔다가 지금 다시 5만원대 미만으로 급격하게 조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당뇨 관련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뭐이그 엠폭스 관련되는 부분이나 코로나19 관련되는 제약산 관련되는 개별 테마주들이 이제 진단주들, 진단키트 종목들과 더불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시게 되면 19만 5,500. 그러니까 19만 5,000대가 지금 최근에 좀 지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20만 원대 돌파 시도를 하다가 이제 19만 9,3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캔들로 보게 되면 이 장대 양봉을 나고 난 다음에 한 5일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이제 21 이평으로 다시 붙이고 난 다음에 21 이평에 지지는 받고 있는데 이제 거래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2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연기금이 13억 매수를 여전히 견조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3일 연속 일단 매수세. 장중에 이제 창구 쪽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신한하고 이제 한국 쪽에서 어떤 매도가 뭐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지난주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추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전에 이제 나왔던 기사, 이제 장전에 나왔던 기사가 이제 진펜트라의 류마티스 관절염 3상 이 IND 승인 소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이 이제 주로 돼 있는 진펜트라가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이제 적응증 확장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로부터 진펜트라의 류마티즘 관절염 대상 임상 3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189명 대상으로 52주간 진펜트라의 효능을 입증할 어떤 계획인데요. 자, 정맥 주사 형태가 이 피하 주사 형태로 변경해서 개발된 제품이고, 주로 이제 이 계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염증성 장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던 부분들의 이제 적응증 확장에 대한 어떤 임상 관련해서 신청과 이제 승인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을 보면, 경증 다음에 있는 게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이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되는 평가하기 위해서 무작위, 위약, 더블 블라인드, 그 다음에 병렬 그룹 3상 임상 시험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계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성인 환자 대상 3상을 완료해서 품목 허가를 이미 받아 있는 상태에서 더불어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이번 이제 추가 이제 3상 적응증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약 관련되는 이제 기사도 이제 장전에 6년 안에 이제 국내 5대 제약사 도약 관련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비전 발표. 그러니까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고평가, 이제 저평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펀더멘털 계산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장기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케미칼뿐만 아니라 바이오 의약품의 종합 제약사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세부 도전 과제를 뭐 제시했다. 이 청주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이제 GMP 인정을 획득한 그 생산 핵심 기지죠. 그래서 1,600만의 시린지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 생산 시설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주사의학에 보면 미리 사전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이 부분들이 이제 편하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 올해부터 이제 본격 상업화 생산에 들어간 이 프린트드 시린지 제형의 바이오약품 비중을 점차 높여서 성장 속도를 올리겠다. 그래서 프린필드 이제 시린지 제형의 약품 수요 전체적으로 제하기 위해서 청주 공장에 4,100평의 이제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추가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설이 완료되게 되면 현재보다 3배 이상 캐파가 증가되면 그래서 이제 글로벌 CMO 관련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 요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R&D 측면에서는 ADC 관련되는 부분과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R&D 조직을 기존 제조 분야 사내에서 대표해서 직속으로 격상시키면서 이 R&D 쪽을 더하면서 단순히 이제 뭐이 케미칼 판매를 위주로 한 부분보다는 연구개발과 이 캐파 정서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이제 질적인 어떤 리레이팅 관련되는 기대를 할수 있는 어떤 흐름. 그리고 이제 영업 측면에서 보면 국내 시장에 공급 중인 셀트리온의 램시마, 유플라이마 6개 바이오시밀러 품목을 2030년도까지 21개까지, 22개까지 이제 증대를 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사 부분이 이제 고런 성장으로 5년 동안 매출이 약 2배 정도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2030년도까지 국내에서 탑5 안에 들어가겠다. 국내에서 탑5가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종근당, 녹십자, 뭐 요런 밸류까지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올리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합병에 관련되는 이제 논란 속에서 10만 원권에서 이제 7만 원대로 30% 조정이 나왔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 이전에 어떤 펀더멘탈 이슈 관련되는 부분까지는 다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20만 원권 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위에 있습니다만, 파라볼릭 가격은 한 2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결국 20만 3,500원을 확실하게 이제 올라가서 지지를 받으면 장기적으로 이제 25만 원대, 30만 원대에 이제 갈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요 20만 원 부근에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